저는 이번에 전기기사를 취득하게 된 31살 조희만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늦은 시기지만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전기공사 기사 취득으로 취업은 무리 없이 했고 자격증 취득으로 당장 삶이나 직장에서 눈에 띄는 대우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전기로 밥 벌어먹고 살겠다는 사람이 전기기사 자격증도 없다는 게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며 취득을 결심해봤습니다. 저는 낙방 경험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 시험은 정말 살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3%의 합격률이 나오더라도 나는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독하게 공부했는데 이번 시험은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서 조금 허무한 마음도 한켠에 들긴 했지만 무사히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랜만에 성취감이라는 걸 느껴본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은 난이도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 어렵거나 쉽거나 한 게 없이 언제나 평이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 누구나 붙는 시험. 그러나 필기시험은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를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 기출을 얼마나 잘 쌓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기시험은 합격률이 말해주듯 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의 함정이 조금씩 숨겨져 있어서 합격률이 평소보다는 높아도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는데 부분 점수에 대해 굉장히 후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시험 운이 좋아야 하고 둘째로 얼만큼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껏 독학으로 공부하며 여러 번 낙방을 경험했는데 배우락 인강을 들으며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시험 합격에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정말 새 책처럼 깨끗하게 공부했습니다. 기출서적을 보면 정말 펜 자국이나 흠집 하나 없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깨끗하게 공부를 했어요. 책을 깨끗하게 본 이유는 첫째로는 여러 번 풀기 위해서입니다. 책에 풀게 되면 두 번 풀 수 없기 때문에 연습장에 풀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풀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책에 사소한 밑줄 한 줄이라도 그으면 그 밑줄만 보고도 무슨 문제인지 머릿속으로 이미 알아버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내가 이미 풀어봤던 문제도 새롭게 느껴질 수 있고 연습을 실전처럼 해보기 위해 반복해서 푸는 기출문제도 늘 새롭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책을 깨끗하게 봤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이제 그 연습장들을 조금 모아봤는데요. 분량은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이만큼씩 풀어봤고요. 이렇게 정도 풀어봤습니다. 저는 전기기기를 가르쳤던 최한우 교수님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먼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고 공학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실물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실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림을 워낙에 꼼꼼하게 잘 그려주셔서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말들을 해주셔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락의 모든 교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은 저이지만 쉽지 않은 길을 쉬운 길로 안내해 주셔서 덕분에 자격증을 손에 넣어 깊은 성취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쓴소리도 섞어주시는 게 정말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느껴져서 더욱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감사했고 기술사에 도전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감사했습니다. 필기시험 공부는 철저하게 기본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대응은 시험 일주일 전이면 충분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따로 생각하며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기시험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필기시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실기시험의 대부분의 범위는 필기시험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필기시험 공부를 얼마나 꼼꼼히 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기시험은 한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많이 질문하기로 몇 년치 기출 풀면 될까요? 10년이면 될까요? 20년이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30년치 기출을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치 기출만 풀어보더라도 답안지를 가리고 풀어서 정확히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합격률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그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이제 합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